바다에 버려지는 해양 폐기물을 가져오면 보조금을 주는 수매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최근에 반입량이 급증해서 처리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할당된 폐기물 반입까지 더해지면서 집화장이 폐쇄되고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한림수협 폐기물 집화장입니다. 내부에는 200리터짜리 포대가 가득 차 있고 바깥에도 자루더미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다에 버려져 있다가 조업 어선들이 수거해온 해양 폐기물입니다. 제주시가 수협에 위탁한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으로 200리터당 3만 원씩 어선에 지급됩니다. 이렇게 반입 물량이 급증하다 보니 집화장 밖에도 각종 폐어구들이 제 키보다 높게 쌓여 있습니다. 제주시 수협 세 곳에서 지난해 처리한 물량은 650여 톤으로 불과 2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수산 직불금 지급 기준에 해양 폐기물 수거 실적이 포함되면서 이전보다 반입량이 더 증가했습니다. 해양청에서 아마도 대 그 바다 쓰레기 가지는 거 실적 그것 때문에 엄청 쌓이나가요. 안 보니까 쓰레기 엄청 많으니까. 폐어구나 폐그물 같은 폐기물과 함께 반입이 금지된 일반 쓰레기나 목재, 플라스틱 용기 등이 뒤섞이며 처리에 더욱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쓰레기를 돌려보내기도 하지만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 단속과 지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수협 측은 지난달부터 폐기물 집화장을 일시 폐쇄하고 쓰레기 반입을 막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배에서 작업될 때 사용되는 폐어구만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분리수거되지 않은 일반 쓰레기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지금 오히려 폐기물들이 더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 폐기물은 염분 때문에 공공시설 반입도 불가능해 민간업체에서 도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수가 적은 데다 분리수거 등의 어려움으로 제때 처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초과 반입으로 사상 처음 수거시설이 폐쇄되고 처리마저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환경당국의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